안녕하십니까. LPG 스타렉스 육변에 마우라를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마우라 노트가 안 풀려서 지금 가열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한참 가열하고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그 WD를 좀 뿌려놓고 침투된 다음에 이제 돌려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. 아래쪽은 여기 다 풀렸어요. 그런데 우회기 지금 들대가지고 다시 달구고 있어요. 이렇게 색으로 바꿨어요. 이 나사는 원래 재활용이 안 되는 건데 없어요. 구할 데가 없고 뺄 때도 상당히 어렵게 뺐어요. 그 불질해 가지고 농난 거를 제2산화철로 바뀌면서 약간 쇠가 팽창하고 그러면서 조금 끈끈한 게 조금 돌아가 주더라고요. 그래서 WD를 뿌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하고 저 뒤에 거 하고 두 개를 갈아서 다 뽑아내고 이걸 갈았어요. 이거 갈 때는 여기 이제 고무 부시가 있죠. 고무. 이런 고무 같은 게 여기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또 더 뒤에도 하나 있고 그래서 이 고무 네 개를 갈고 꼽아. 이거는 꼽으면 돼요. 그냥 딱 확 밀어 넣으면 돼요. 뺄 때도 뒤에서 대고 이렇게 확 제끼면 빠져요. 고무니까.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바람에 이제는 소리도 시끄럽지도 않고 오늘 검사 받으려고 그러는데 검사도 잘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했습니다. 이거 남한테 맡기면 아무래도 돈 좀 드는데 내가 차 부속을 샀어요.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자기 차 번호만 되면 부속이 다 있어요. 어디라 그러면 마우라 같은 거 뭐 브레이크 이런 것들. 그래서 그 부속 사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힘으로 인력으로 갈 수 있는 건 갈면 저렴하죠. 인터넷 보니까 뭐 50만원도 들고 이러더라고요. 난 이거 10만 11만원인가 뭐 그래주고 사서 내가 갈았으니까 많이 전략한 거죠. 그리고 또 이 고생하는 만큼 기계에 대한 안목도 생기고 또 노력을 하면서 이 기계 원리도 알고 그 뭐 하나하나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다른 것들도 어디가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런 것도 다 확인하게 되고 그렇잖아요. 기계 밑에 들어와서 밑에 들어올 때 이렇게 나세멘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. 그래서 이게 올라타고 그러고 나면 앞에 이제 구루지마라고 이렇게 앞뒤로 딱 하더만 채워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굴르면 큰일 나니까 안 굴르게 딱 이렇게 앞바퀴는 채워놓고 뒤에는 이렇게 높은 데 올려놓고 시멘트로 만들었지. 그래갖고 앞에다 계단 미끄럼 내놓고 미끄럼 타고 올라가면서 탁탁탁 올려놓고 앞에 거 치운 거야.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요 밑에 들어와서 보니까 요 판스프링이 다 됐어요. 이거 아 또 저쪽도 판스프링이 안 좋아요. 밑에 자기가 자기 차를 이렇게 자꾸 관리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찾는 거예요. 나중에 센터 가가지고 부속가에 가서 차나 한 바 대고 판스프링 얼만가 물어보고 비싸지 않으면 갈아야 되겠어. 이게 원래는 판스프링이 이렇게 반듯하지 않거든요. 이게 그러니까 짐을 많이 실어줄 때 꽉 쳐졌다는 이야기. 이게 800km까지 실는 차거든요. 그런데 저기 이렇게 됐다는 게 좀 그러네요. 나이가 많이 먹어서 뭐 그냥 사도 되긴 되지만 그래도 내 차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이런 거 큰 돈 안 들면 부속값 만들고 자기가 바꿀 수 있다면 바꿔주는 게 좋죠. 그리고 차에 대한 애착이 가요. 덜덜대고 저렇게 막 깨지고 판스프링 되는 거를 그냥 타고 다니면 애착이 안 가는데 하나하나 나쁜 거 있으면 고쳐주고 고쳐주고 그러면 차하고 나하고 마음에 애착이 가고 또 이 아무리 차라고 뭐 그러지만 차도 이 생명이 있어요. 분해되기 전까지는.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자기 주인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잘 말썽 안 부리고 따라주고 이렇게 또 서로 호흡이 되고 그런 게 있어요. 애완동물처럼 이 자동차 이런 것들도 자꾸 가꿔주고 이렇게 가깝게 하면은 참 고마움을 느끼고 차가 또 나한테 베푸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나는 항상 그 뭐 일본에는 뭐 신이 많다 그러는데 정말 자동차에도 어떤 그 나하고 교감할 수 있는 사랑해주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감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. 이 차 안에도 마음이 있어요. 분명히 있어요. 이거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. 그 참 고마운 차예요. 이 차 가지고 내가 여기 인천 서울에
하나 메트로 거기 5단지 고잔동에 5단지 그 그림 그릴 때도 이 차에서 뒤에서 잠자고 그러면서 한 300불었어요. 108일 동안에서. 그러니까 하루 여간비 25,000원 회사에서 주는 거거든요. 저녁값 5,000원. 그런데 내가 차에서 자고 일을 조금 더 하니까 퇴근할 때,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저녁값 5,000원, 숙박료 25,000원에서 하루 3만원씩 108원에서 300 버는 건데, 출근할 때는 10분이면 되는데 퇴근할 때막 1시간 반, 2시간씩 걸려요. 한 방에 사람들 나가니까. 그래서 이제 그럴 거 같으면 내가 차에서 자고 정류장판이랑 뭐 해서 자고, 그 대신에 고생을 덜 하니까 그 안에 이제 회사 일을, 이런 거 저런 거다 일을 자꾸 하는 거죠. 그러니까 회사도 덕 보고 나는 조금 더 일하더라도 운전하면서 고생하는 게 없고. 그래서 차에서 한 300만 원 벌었는데, 어느 날 더워가지고 밖에 이렇게 터널 뚫보는데 거기가 시원할 것 같아서 신축 터널 뚫보는 데가 있었어요, 공사하는데. 그 신축 터널에 거기 또 가서 차를 대놓고 있는데, 모기장 쳐놓고 이렇게 차 뒤에서 자는데, 어이, 이상한 소리가 인기척이 나서 보니까 경찰 6명이 뺑 돌아 뒤에 탁쓴 거예요, 나한테. 그 신분증 내라는 거예요. 그게 뭐 연장하고 뭐 살림살이 하고 복잡한데 차에서 어떻게 끝났더라. 그걸 만졌어요, 주민등록증을. 그래가지고 딱 옆에다 놨던 게 있어서 얼른 탁 줬죠. 그랬더니, 아, 죄송합니다 하고 얼른 가더라고. 그래. 아, 그때 내가 경찰 6명 확 둘러싸고 깜깜한 밤에, 아, 나 깜짝 놀랐어요. 그래. 그때도 이 차에서 내가 자고 그러면서 돈을 벌어줄 때그 생각이 나네요. 오늘은 이 부속을 내가 이렇게 갈았어요. 그래서 하다가 마을화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행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. 이건 마을화 가는 거를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